영화 잘 보셨죠? 아마 그 영화를 예전에 보셔서 저희 또 프로그램 계속 상영했기 때문에, 3회 상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상영 때 보시고 토크만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양희극 작가님 참석하셨으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희규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좀 간략하게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요. 일단 양희규 작가님은 현재 베를린과 서울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작업하고 계시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조형예술 아카데미 슈테델슐레 순수미술학부의 정교수로 지금 재임 중이십니다. 얼마 전에 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또 학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저희 토크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영된 비디오 트릴로지와 휴일 이야기 이세 편, 네 편의 영화이죠. 비디오 작품이 연관돼 있던 그첫 개인전이죠. 2006년에 있었던 사동 30번지가 국내의 첫 개인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2009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작가였고요. 또 광주 비엔날레 2010년 광주 비엔날레 만인보, 또 2012년 카셀 도큐멘타에도 참석하셨었고, 또 2014년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때 귀신 간첩 할머니에서도 작품이 소개가 됐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이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전으로서는 또 2017년 장시가 추상이라는 멕시코에서 또 작업 그러니까 작품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죠. 의사 이교적 환절기, 의사 이교적 모던, 의사 이교적 연쇄, 의사 이교적 미니멀, 레바논, 파리, 함부르크, 뉴욕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그 시리즈를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또 2016년 작년에 뽕피두 센터에서 링거는 누는 아마 불어의 누를 아닌가요? 누스라고 발음을 하죠. 예, 정확하게 한국 제목으로 한다면 좀처럼 가시지 가시지 않는 않는 뉴스가 뉴스. 맞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뉴스라는 블라인드 작품이죠. 또이 작품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또 리움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끼리를 쏘다 상, 코끼리를 생각하다 개인전이 열렸었고요. 또 2012년 또 굉장히 유명한 전시이죠. 테이트 모던에서 있었던 탱크 아트 인 액션. 또 저희 상영작가 깊은 그 연관이 있는 2010년 아트선재 센터에서 있었던 양혜규 작가의 개인전 셋을 위한 목소리라는 전시가 있었고, 또 아울러서 또 디라스 말거리트 디라스의 단편소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직접 번역 출간하셨었죠. 또 아마 모노드라마로 아예 연출 계획도 가지고 계셨, 역할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그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오늘 보신 비디오 3부작의 제목을 저는 잘못 외우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딱 이렇게 부르기 쉽지 않은 그런 제목인데요. 펼쳐지는 장소, 주저하는 용기, 또 남용된 네거티브 공간. 이게 이제 비디오 3부작으로 묶일 수가 있고요. 또 휴일 이야기라는 또 작품,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작품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작품 보시죠. 일단 네, 어떠셨는지 직접 기억을 더듬으면서 보셨을 텐데 한번 얘기를. 안녕하세요. 양혜규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봤고요. 사실 비디오 3부작은 2004년에서 2006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이 됐어요. 처음 두 편은 2004년에 완성이 되고 마지막 남용되는 네거티브 공간은 2006년에 완성이 됐고, 처음에는 설치물 안에 일부로서
녹아 들어간 상태로 전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본 굉장히 정제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싱글 채널 시네마 스크리닝은 굉장히 뒤늦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싱글 채널 비디오 스크리닝으로 본 게 2009년이거든요. 그때 봤을 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작업을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좀 적응 기간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작업이 제가 뭐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설치 뭐 개념 뭐 여러 가지 뭐 재료와 매체를 다루고 다양함을 자연스럽게 소화하고자 하는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가 비디오 에세이라고 부르는 이 작업들이 제 작업 내에서 굉장히 특이한 존재예요. 아주 드문 존재들이고 그게 아마 극도로 제가 굉장히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설치 안에 녹아져 있지 않고 싱글 채널 비디오로 제가 스크리닝을 봤을 때는 너무 압도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되게 부끄러워하는 기억인데 앞서서 그러니까 베니스 비엔날레 하기 전에 앞서서 아트 선지에서 스크리닝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보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보고 제가 너무 압도당해서 사실은 토크를 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인데 뭐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하여튼 드문 작업이라는 게 그냥 팩츄얼리 맞고요. 근데 또 소위 말하는 양해규의 작업을 많이 본 양해규 작업의 인사이더들은 이 작업을 굉장히 값지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작업에서 쉽게 읽을 수 없는 것들을 이 작업이 말해주는 바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동의해요.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압도당했다는 건 이제 어떤 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이제 완성을 제가 2004년에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카메라를 2년 전에 샀어요. 지금 펼쳐지는 공간이랑 주저하는 용기 이 두 편은 2년 동안 다이어리처럼 찍은 그 푸티지와 노트들을 사실 편집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두 작업이 제가 만든 그러니까 비디오라는 걸 처음 해본 상태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제가 스스로 배워서 만들었어요. 편집도 굉장히 어렵게 했고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미숙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사운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원칩 카메라 지금 뭐 HD다 뭐 3칩 뭐 HD 뭐 이렇게 가는데 칩이 하나인 카메라 손바닥만한 카메라로 사운드까지 다 녹음한 상태로 전부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작업이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게 다이어리처럼 모아온 글들과 영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2002년에서 2004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되게 아직도 그 개인사적으로 작가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고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던 시기고 작가적으로는 위기의 시기였고 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브로셔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정보는 이 3부작의 처음 두 편은 3부작이 될 거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탄생이 됐고요. 2005년을 보내고 2006년에 제가 다시 미술계에 컴백하면서 한 편을 더 만들어서 3부작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식을 처음으로 2006년에 가졌고 이 마지막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첫 두 편과는 달리 첫 두 편은 정말 수 없는 곳에서 수 없는 시간을 기록하면서 이게 뭐 2초짜리, 4초짜리라도 그게 다 저는 정말 하나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알거든요. 이게 한 씬이 몇 프레임으로 되는 것까지 아직 기억을 하는데 2006년은 한 여행을 통해서 전체 필름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글도 완전히 이 세 번째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썼고, 근데 주저하는 용기와 펼쳐지는 공간은 이미 쓰여져 있던 것들을 편집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잘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것은 이렇게 17개 챕터로 나눠져서 좀 더 그 얘기들이 아주 파편적이지 않거든요. 예. 좀 그래서 글의 성격, 영상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글의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편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바꿔도 모를 정도로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일단 영상과 그 소위 말하는 비주얼이라고 하는 것과 듣는 내용, 그러니까 말, 뭐 보이스들이 서로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그걸 처음부터 의도했고, 그 넌싱크로나이즈한 그 네이처 자체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항상 비껴나가는 것과 중요한 만큼, 사실은 이 세 편을 다 보시면 1편에 나왔던 인물이 3편에 구체화돼서 나오는 듯하고 어느 편에서 나왔을지 셀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비슷한, 그러니까 generic한 거리의 풍경들, 예를 들어서 특히 가로등 같은 거, 뭐 물 그 웅덩이에 고인 이렇게 거꾸로 된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 편을 관통하기도 하고, 사실 1편에 등장해야 되는 게 3편에서나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교차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연결돼 있기도 하고 서로 파편화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공통점으로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전에 써놨던 글들 있고 찍은 것들이 어떻게 이게 그 텍스트가 먼저 나와서 이미지가 그 다음에 선택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지를 편집을 하면서 그때그때 또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거의 99% 텍스트 먼저 편집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잘라서 그 이제 영어 버전이죠. 영어 버전 숨에 맞춰서 이걸 붙여나갔는데, 사실은 텍스트 편집이라는 것도, 사실 편집이란 말을 좀 무색한 면이 있어요. 특히 펼쳐지는 공간 같은 경우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취한 상태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제가 읽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언어도 섞여 있고, 뭐 독일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그러니까 편집보다는 정리했다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저하는 용기는 사실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했고 주저했고 만나지 못했고 뭐 비껴갖고 그런 일종의 관계에 대한 실패에 관한 일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크게는 세 개의 일화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주저리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파편화된 장소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편까지 얘기를 하면, 마지막 편은 그 노트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일곱 개 챕터로 나눠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공동체에 관한 얘기고요. 실패한 관계, 어쩌면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없는 장소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립되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1편과 같은 방식의 어떤 에세이 방식이라 그러죠. 그런 고백적인 에세이 방식을 취하는 챕터도 있지만, 두 챕터는 되게 아주 구체적인 그 토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동 30번지라는 장소에 관해서 컨템플레이션, 고찰을 했고, 아마 제가 이 3편을 만들지 않았으면 사동 30번지라는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 작업이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챕터에서는 김범이라는 작가의 고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을 제가 인용을 하고, 그 아주 한 문장으로
왜 인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챕터가 있어요. 좀 그래서 글, 말, 목소리라는 면에 있어서 3부는 아주 달라요. 예. 3부가 남용된 네거티브 공간이고 이게 사동 30 전시에서 소개됐던 그런 작품이죠. 그때 전에 제작은 했지만 사동 30에서 제가 그 전시를 못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그럼 그 안에서는 소개가 된 적이 없었던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면서 헷갈려요. 세 작품이 그 구분이 약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직접 하신 부분도 있고 휴일 이야기만. 근데 앞에는 목소리가 한번 바뀌 그 하신 분이 너무 목소리가 비슷해서 그 처음에 들은 그래서 저는 계속 혹시 그 작가님 목소리인가 계산했는데 전혀 아닌 거죠. 네. 어떻게 흥미롭네요. 비슷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약간 톤이 높은 목소리는 전혀 다르지만 처음 들린 그 목소리는 약간 저는 좀 이렇게 헷갈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하셨게 됐는지. 일단 하여튼 목소리가 되게 중요했고요. 왜냐면 이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 화자가 의미화되고 형상화되기 때문에 텍스처를 많이 찾았어요. 목소리 텍스처를 많이 찾았고 역할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디오 피스도 한 적이 있는데 오디오 피스 같은 건 일부러 그러니까 영어로 녹음을 언어를 선택하고 녹음을 하면서도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을 일부러 쓰기도 하고 그 첫 번째 그 펼쳐지는 공간 같은 경우는 헬렌 조라는 캐나디안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계 캐나다 미술 작가예요. 예. 나이도 저랑 굉장히 제가 아까 그 코멘트 해주신 거를 좀 흥미롭게 느낀 건 약간 저의 얼터 이거를 제가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헬렌이라는 친구가 작가기도 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머추러하고 좀 이렇게 높지 않고 사실은 거의 악센트가 없는데도 뭔가 막 아주 우리가 그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발음이 좀 아니에요. 좀 플랫한 발음이라 좀 평평한 미국 영어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아는 친구를 캐스팅을 했고 두 번째 그 가미는 사실 첼리스트예요. 역시 우연히 캐나다 사람이었고 근데 진짜 이렇게 음방울 같은 목소리를 제가 찾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세 가지의 애넥도트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가 굉장히 많고 실패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 뭐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얘기는 더운 여름에 우는 아이에 대한 그 화 어떻게 그렇게 그 화에만 집중하고 전혀 우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이 없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더위에 대한 핑계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heartless한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남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상태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일화고 두 번째 일화는 그 기차에서 짐을 든 엄마와 좀 속이 울렁거리는 딸을 도와주지 않고 쳐다만 보면서 그 사람들이 기차를 놓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이제 그런 그것도 좀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뭐 즐겁고 따뜻한 얘기가 아닌 일화고 세 번째 일화는 길에 이제 인사동에 있는 어떤 한 거지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경찰한테 이제 맞고 있는 거를 그 굉장히 심한 폭력을 보고 근데 도와줄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보살님이 와서 말려주는데 그제서야 그러니까 도와줄 수도 없었지만 충격을 받아서 이제 얼어 있는 상태가 이제 녹으면서 그 장소를 뜨게 되는 이제 이 세 가지 일화가 좀 이렇게 좀 백본이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1화는 진짜 좀 이상한 거죠. 아니 그 1편에서도 1화가 사실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새 1화처럼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맺을 수 없었다든지 뭐 실패라든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없는 1화긴 한데, 그래서 이게 좀 다크한 만큼 그것과 이질적인 목소리를 찾았었어요. 좀 이 친구 목소리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그러나요? 되게 단단하면서도 은방울 같은 목소리고, 마지막 편은 남자 처음으로 남자 목소리를 썼는데 이 남자 목소리가 여자만큼이나 예쁜 남자 목소리.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드로긴한 네. 예, 얼핏 들으면 네, 진짜 남잔지 네. 여잔지 아, 모르는 목소리. 네, 네. 예. 전 개인적으로는 마그리트 디라스도 본인 목소리로 많이 했었던 것처럼 그냥 다 양희규 작가님의 목소리였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어쩜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 그러면 이 구분이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목소리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편집할 때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의식의 흐름이 가는 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주안점을 두신 부분들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이제 세 친구들 다 프로페셔널한 그 뭐 라디오 퍼포머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속력이나 이런 거 다 제가 만졌어요. 그러니까 뭐 80% 뭐 70%로 속력을 줄이기도 하고 뭐 정말 숨 같은 거 다 잘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다 잘라냈기 때문에 거의 원래 속도랑 원래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숨 같은 거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름 조정한다고 조정하면서 사실 사운드가 엉망이 되긴 했는데 예. 그래서 되게 많이 만졌어요. 예. 그리고 후반 작업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미지를 그냥 직접 촬영을 하셨잖아요. 오고 가면서 근데 보면서 저희가 볼 때는 여행을 엄청 많이 하신 것처럼 근데 서울을 얘기하지만 서울이 아닌 장면이고 또 사동이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도 어떤 외국의 어느 곳인데 또 그 사동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연동시키셨는지 그 어떤 방법론이 혹시 특별하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맞추신 건지 또 궁금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논싱크로니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어떤 서사에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백그라운드가 되면 우리가 쉽게 사실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운드 트랙 나오면은 바로 빠져들잖아요. 감정이 생기고 그런 우롱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감정적인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일부러 뺐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여기 부족함이나 결핍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틈이라든지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영상 작업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굉장히 고르고 고르지만 서로를 일러스트레이트하지 않는 예, 서로를 사파화시키지 않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진 고르고 골랐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목소리 면에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영상도 자기 자체 나름의 흐름이거든. 어쩔 때는 짧은 형태로 짧은 비슷비슷한 씬들이 다다다다다다 연결되기도 하고 갑자기 롱 씬이 나오기도 이 둘이 맞으면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끊기는 데서 영상도 끊기지만 이 둘이 서로 그러니까 사파화는 전혀 시키지 않거든요. 다만 사운드를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닌 사운드를 가끔 잘라내는 데 쓰이긴 했어요. 한 목소리가 끝나고 한 그 시퀀스 이미지 시퀀스가 끝나면 갑자기 웽 하는 찻소리가 나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다음 목소리와 다음 영상 시퀀스들이 시작됐죠. 그렇지만 이 둘이 서로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결핍돼 있다는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게 중요했어요. 저한테.
사실 저희 그 이번 이야기책은 오 폴리포니 가상의 나의 그 사용되는 작품들이 다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SF 필름의 저희가 생각하는 걸작들을 모은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양인규 작가님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SF 필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잔 술 한 잔 하시고 쓴 글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볼 때에는 술 드시고 하신 이야기 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색이죠. 사색에 가까운 그런 어떤 단상들처럼 들리고 또 그 계속 그 집요하게 어떤 실존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시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어떤 하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와 사운드가 그 뭐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는 건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어떤 그 이 기묘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디라스, 마그리트 디라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영향이 있죠. 어떻게 어떤 면에서의 그 영향과 또 어떤 발견 이런 것들이 미친 것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3부작, 비디오 3부작의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찍었을 때는 듀라스를 아직 몰랐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 2003년 동안 후티지와 노트가 모였고 편집이 된 건 2004년인데 그때까지도 듀라스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식과 어떤 의식을 갖고 읽은 책을 읽은 적은 없고 그리고 2006년에 가서야 제가 사실 듀라스 리딩을 시작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2006년 3월에 이 마지막 세 번째 비디오 3부작의 세 번째 작업 2006년 3월에 편집이 끝났거든요. 그 상태는 제가 듀라스 책을 딱 하나 읽었을 때예요. 그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사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듀라스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업도 아니고 유명한 책도 아니고 굉장히 짧고 사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책인데 아주 그리고 드문 그러니까 많이 언급이 되거나 알려진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는 수준이었지 무엇을 시작한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때 이제 거의 비슷한 때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3부작의 마지막 편에 진짜 영향을 더준 책은 아마 블랑쇼와 낭시의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 대한 에세이였고 그 블랑쇼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라는 에세이의 한 챕터가 고스란히 듀라스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관한 사색이거든요. 그리고 블랑쇼는 이 책에 나온 얘기가 바로 소위 말하는 연인들의 공동체에 관한 예약이다. 그런 예시로 이 책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듀라스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그 화두를 쫓고 있던 저로서는 이 두 에세이가 듀라스보다는 사실 더 중요했죠. 근데 나중에 듀라스를 이제 저는 바이오그래피부터 사실은 읽었고 그 다음에 주요 작품을 읽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영화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듀라스 공부가 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맨 마지막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뒤늦게 사동 작업이나 비디오 3부작에서 저는 이 듀라스 예, 내가 왜 끌렸는지 알겠다라고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죠. 당시에는 아직 그 영향권 안에 제가 있지 않았고 공부가 깊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래도 뭔가 뭐 통하는 게 있었으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겠죠 아무래도.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제 바이오그래피,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자라서 글을 쓰게 됐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포스트 콜로니아, 그러니까 후기 식민적인 그 입장에서 이 인물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식민지인 그 인도차이나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된 이 작가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는 이제 이 사람의 글쓰기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삶이라든지 즉 18세에 파리에 와서 유럽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겪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정말 라이팅에 대한 어떤 독특한 정의라든지 유태인에 관한 독특한 정의 또한 프랑스 혁명과 아니 그 프랑스 레지스탕스와 68 혁명을 어떻게 이 사람이 겪어냈는지 그다음에 그 68의 실패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화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제가 필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상에 있어서도 뒤늦게 여기서 상영하신 건 이제 79년작이 제일 많은데 거의 첫 번째 장편 영화가 69년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노년기에 접어졌을 때 영화를 시작했고 그 영화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글쓰기와의 그 통일감 때문에도 놀랐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장르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를 영화로 담느냐에 대한 거 그게 글쓰기든 목소리든 사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서사라고 부르던 사색이라고 부르던 고찰이라고 부르던 그것들이 어떻게 고스란히 담겨서 전달되느냐가 문제지 그게 목소리냐 필름이냐 종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한결같음 그 한결같은 추구 그런 것들을 봤고 하여튼 영화는 이 사람이 후반기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성숙하다고 느꼈고요. 작가인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또 글이 가질 수 없는 그 어필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읽었던 책. 그래서 그 책으로 돌아온다는 건 그 책을 당시 작가가 의도했지만 실현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실현된 어떤 그러니까 unrealized project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제 개념적인 tracing, 따라서 줄 긋는 것 같은 점선으로 돼 있는 걸 선으로 그어주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인데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계속 반복적으로 무대 위에 올리는 거 다시 목소리로 환원하는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이게 대충 이제 제가 듀라스라는 인물이던 작가 공간을 두고 이제 버려왔던 일들인데 듀라스도 철저하게 퍼포먼스를 부정하는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비디오 작업, 비디오 에세이라고 부르고 영화라나 비디오 작업이라고 부르기를 꺼려해요. 그 말은 왜 그랬냐를 생각하면 또 듀라스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듀라스가 만든 영화가 사실 롤플레이가 없어요. 역할을 주어주고 줄거리가 있어서 기승전결이고 이런 것들을 연기라는 것 자체를 영화 배우들은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상이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투영되는 상일 뿐이지 연기를 하는 기막힌 배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부정해왔고 서사의 카타르시스도 부정해왔고 기승전결이나 무슨 이렇게 어떤 갈등 구조를 주고 해소를 하지 않고 다큐멘터리처럼 진실이나 리얼리티도 추구하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3부작은 전혀 다르지만 굉장히 닮아 있죠. 그런 엘레멘트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 듀라스를 몰랐을 때 만들었던 두 작품도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하니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듀라스가의 작품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치 그 뭐 배우의 몸이나 목소리나 또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의 어떤 형식, 서사의 어떤 요소들을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셨고 또 뭐 그때 당시 알랑 호브그리에나 마찬가지 그런 작업을 하셨는데 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맥이 어느 정도는 끊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실존적인 이런 어떤 고민을 갖고 영화 이미지를 이미지와 사운드를 그렇게 작업하시는 영화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이 약간 좀 중단된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얼핏 드는데 물론 실험 영화나 뭐 다른 또 맥락에서 작업하시는 또 아티스트들이 계시기는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오늘 또 본 그 양행주 작가님이 세 편의 그러니까 비디오 트릴로지와 또 휴일 이야기 이렇게 네 편의 작품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그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장르식으로 얘기하면 좀 편리한 얘기이지만 보기 드문 에세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뭐 이런 아티스트 필름도 있고 또 실험 영화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이스오버와 또 이미지의 어떤 관계성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울림을 주는 작품이 사실은 찾아보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작가님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객 질문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이 되게 날씨가 이렇게 꿉꿉한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뭔가 그 궁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잠시 관객 질문을 한 몇 개 받고 다시 또 저희 토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같은 경우에 잔 발리바라고 프랑스 여배우도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낭독. 저는 스테이징이라고 불러요. 네, 스테이징 네, 프로젝트였죠. 또 물론 듀라스의 작품이 그 로버트 윌슨도 연극 무대에 올린 적이 있긴 한데 듀라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라는 거 연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딘가의 인터뷰에서인가 극소 공동체라고 제가 이렇게 읽은 기억이 나는데 듀라스라든가 또는 뭐 김산, 니메일스 뭐 이런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질문들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동물들의 세계에도 동물들도 무리를 짓고 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근데 그 이제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동족 개체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자는 최소 몇 마리 이상의 무리를 이루어야 그 이제 사회성이 보장이 되고 이제 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보장이 돼야 되는 최소한의 같은 종류의 개체 수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사자가 기린이랑 살 수는 없잖아요. 같은 뭐 원숭이가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정말 죽지 않고 살려면 필요한 극소의 동족 개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역사를 읽는데 제가 이제 인물로 읽은 건데 이 인물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의 평전 같은 걸 보면은 개인의
인간이 어떻게 자라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떻게 죽었느냐는데 그거보다는 뭐 김산이랑 님 웨일즈 아니면 듀라스와 뭐 앙텔름과 디오니스 마스컬러 같은 이런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아주 마이크로 공동체죠. 커다란 어떤 무슨 환경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터레스트를 대변하고 그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데 이런 최소한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어떤 관계로 어떻게 강렬한 정말 아무도 뭐 몰라줘도 괜찮지만 뭐 강렬한 관계 아주 고유하고 강렬한 관계를 이루었는지가 제 관심사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되게 많은 정치성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정치성이라는 거는 아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얼 폴리틱이라고 그러죠. 그 폴리틱이랑은 좀 다른 정치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정치성은 속세의 정치로부터 고립되면서도 지켜나가고 싶었던 또 다른 정치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공동체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이 공동체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쉽게 공동체라고 사실 부르기 어려운 공동체죠. 그걸 굳이 그래서 비디오에서도 되게 자주 나머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그 반대편, 그러니까 레스트, 그러니까 뭐 일종의 주가 있다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주변? 그러니까 주된 중심이 있다면 주변부, 뭐 햇빛을 봐본 적이 있다면 그림자 부분, 뭐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제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는 아주 특이한 공동체죠. 네. 되게 이 공동체라는 말씀 듣다 보면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또한 이제 낯선 게 굉장히 특이한 개념으로 다가와요. 저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맥락에서 읽힐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사랑도 거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것을 쫓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게 공동체라는 게 그렇다면 있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거가 항상 짝짓기해서 다니는 거는 실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을 어떻게 실현하냐, 현실 뭐 그러니까 realizable 하냐 뭐 이런 건데 이제 거기서 간극이 생기고 이 간극을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인정한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실패했다 성공했다로 보고 싶지는 않고 다만 고집스럽게 이 간극이 있다 이 사이에는 적어도 그걸 직시한 정도. 뭐 듀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말로 때웠고 허풍이고 말이 더 세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현실화했냐 안 했냐로만 잣대를 했을 때 그런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일단은 직시해서 엄연한 것들을 적어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뭐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서 작품이 되게 평이한 말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끼는 점이 그건 것 같고 아까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아마 제가 만들었던 노트도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맞다 옳다 뭐 엄연하다까지는 엄연해지면 좋고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정말 urgent하고 되게 극박한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디스팅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일 이야기 같은 경우 이건 2007년 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이 나빠. 네, 2007년 작 맞네요. 네. 제가 그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work of art라고 하기도 하고 작가한테는 미술이 work인 거죠. 작업. 예, 일하는 거고 그걸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미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이 뭐냐를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상당한 원망도 들어있었어요. 그게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러니까 작가 양해규의 끊임없이 봉사하고 노예화되는 인간 양해규의 불만어린 목소리도 있었고 동시에 다시 되찾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이제 뺀질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고르기 시작하고 능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초심을 정말 work이라는 게 뭐냐 언제 쉬어야 되냐 정말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기절하는 게 작가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거냐 그렇다면 다시 그걸로 돌아가자 뭐 다짐,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탈라이즈 돼서 나온 그 스크립이고요. 아마 영상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블러해지고 정지된 거. 그러니까 휴일 동안 모든 것들이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정지된 것만 또렷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했고 3부작에 비해서 말의 양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숨 같은 거를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많이 3부작은 또 의도적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 진행되는 만큼 말이 진행되거든요. 정말 나중에는 듣기 지겨울 정도로 꽉꽉 말로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의도였다면 휴일 이야기는 좀 더 그 숨이라든지 정지, 뭐 빈 공간 위주로 구성을 했고 저는 이제 휴일 이야기 말씀하시니까 휴일 이야기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이렇게 유머러스하다고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보이스오버 이 텍스트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휴일이라는 걸 아까 이제 공동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휴일이라는 게 공동체들이 누리는 일종의 그 어떤 허가받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찾아낸 어떤 이게 여기가 세운상가인가요? 어딘가요? 여러 곳인데요. 네. 그러니까 남대문도 있고 네. 성수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비즈니스가 밀집된 네. 곳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찍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그 휴일에 문 닫힌 그런 상가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그 휴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이렇게 휴일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었고 근데 그걸 되게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유머 저한테는 네 그렇게 그래서 가끔 보면 그 다른 이 비디오 트릴로지도 마찬가지인데 보이스오버에서 되게 약간 웃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간혹 간간이 그래서 보면서 되게 웃기시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센티멘탈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적인 이야기 이를 그 보이스오버로 이렇게 내뱉다 보면 그럴 어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는 힘은 아마 약간 아까 디라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어떤 견고한 블록 을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디라스가 예전에 저희 그 DVD로 발매된 어딘가에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그게 까이디 시네마에서 만든 건가 아무튼 그 인터뷰를 하는데 디라스가 자기는 꿈을 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약 충격 좀 비슷하게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의도적으로 꿈을 꾸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현실을 어떤 직시한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진공 상태 어떤 사물의 어떤 그 비어 있는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는데 실제로 영화도 그렇고 지금 또 양혜주 작가님의 작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운명적으로 두 분이 한 분은 먼저 가셨지만 만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조금 이제 그 이 영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영상 작업을 하실 계획이 많지는 않은 것처럼 얼핏 들었는데 전혀 없으신 건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저의 본 직업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영상 작업을 남발하면 좋은 작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릴로지를 만들었을 때 상황이나 이유가 있었고 홀리데이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었고 오히려 양혜규라는 작가의 어떤 욕심과 야망, 뭐 앰비션으로 만들어진 게 비디오 작업이 아니라 저한테는 반대 비디오가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시점이 오면 그걸 팔로우업 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트릴로지를 만들었을 때는 일단 재정적으로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있는 비디오 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다고도 사실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할 일이 없고 시간은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이걸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런데 그것이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졌고 비디오에 담겨져 있었고 노트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작업으로 나온 거고 휴일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좌압이라든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머리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작업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환원하는 것 같고 어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에세이가 글같이 그것을 생각을 정리하는 글같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좀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제가 Doubles and Halves라는 작업을 해요. 그때 처음으로 영성과 사운드를 분리시키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한 2시간 정도 분량이고 사운드는 한 20몇 분 돼요. 그 언어마다 다른데 그거 둘이 서로 그냥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번 새로운 조합이 나오게 되는 그런 넌싱크론한 형태로 처음으로 2009년에 만들고 그거는 또 제가 꼭 비디오 3부작 이후에 깨달은 바를 어떤 한 작업으로 총폐합하고 진정한 논싱크론 작업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3부작이랑 이 더블즈 앤 하프스는 또 모체와 이렇게 자식 같은 그 또 그 관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2009년 작업을 이후로 제가 사실은 어떤 그 네세시티를 못 느꼈어요. 영상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울컥하고 뭔가 해소 안 되는 조각가로서 어떤 이제 플라스틱한 어떤 물건이라 공간을 다루는 작가로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abstraction이라는 거에 이제 되게 천착해 있는데 이 추상이라는 것을 공간으로 소화를 계속 시도하지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아마 또 목소리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스피드라든지 아까 그런 그 홀리데이 스토리에서 설명했던 그 블러함 있잖아요. 동작인데 그게 늘어지고 그래서 사라지고 그렇죠? 동작은 엄연히 거기 있는데 사라지고 정지된 것만 또렷이 남고 근데 이제
그 셔터 스피드를 높이면 또 그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그레인이 굉장히 굵어지거든요. 그런 텍스처 같은 걸로밖에 또 이렇게 조합되지 않는 또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뭐 텍스처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도 공간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영상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 드문 과일은 드물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예. 아마 저한테는 이 비디오 작업이 이렇게 철이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제철 음식같이 항상 1년 내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즈널한 프롯 같은, 그래서 예. 뭐 그런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조금 아쉽긴 하네요. 간간이 부업도 좀 되시는 게 그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추상이라는 추상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영상 작업도 마찬가지고 전시에서도 어떤 추상성을 획득하기 위한 그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블라인드 작품이라든가 또 이후에 뭐 이 좀 토템 원시적인 어떤 이런 그 상징문들 같은 이런 작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추상성을이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시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특별히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아까 영화 얘기, 그러니까 비디오 에세이 얘기하면서도 이제 결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핍을 뭐,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얘기는 뭔가 채워진 부분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썰로 구체적으로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풀다 보면 사실은 구체성만 남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공통적으로 결핍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라든지 결핍의 구조를 드러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결핍된 사례만 아줌마들 같이 막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 길을 오히려 잃을 때도 있거든요. 또 다른 또 제가 두려워하는 점은 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레이션을 하다 보면 사실 나레이션 하지 않은 것들이 또 남아요. 그 나머지가를 또 생산하는 거죠. 이제 그걸 제가 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로스를 만들지 될 수 있으면 로스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싶은 거죠. 모든 것들이 인사이더고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주와 주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 같은 거를 만들고 꿈꾸다 보니까 구체성을 버리고 뭔가 크리스탈리제이션 해져 있는 추상적인 상태를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어떤 리서치를 하게 해서 굉장히 깊이 천착해 있는 인물이나 사건이 생기고 나면 이런 고민이 더 깊어져요. 이것들을 사실은 나누고 공유해서 토론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미술의 역할인 것 같이 보였는데, 제 작업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토론의 대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열심히 찾고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거를 작업에 드러내지 않고 그런 것들 그런 이유라면 저 자신도 그 구체성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고 관람객도 이게 공부하듯이 이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야 그제서야 할 수 있는 토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공간 같은 거는 들어왔을 때 뭐 0.00001초 안에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밝다, 어둡다, 이것들이 뭐 뭔가 답답한 느낌을 아주 정확하지만 그리고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형연할 수 어려워 형연하기 어렵지만 바로 그때 그때 와주는 그런 뭐 인상이라고 그럴까 그걸 우리가 퍼셉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뭐라 그래 인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로 공간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들어오셨을 때 뭐 느껴지는 것처럼 그것을 제가 이제 이상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긴 하죠. 뭐 매번 성공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상이라는 게 어떤 시간성하고 분명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을 굉장히 뭔가 절대적인 어떤 것으로 대상으로 환원을 시킨다라든가 뭐 그런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또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되게 역설적으로 양희규 작가님의 전시 작품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몇 개 본 제 느낌은 지금 말씀하신 구체성을 버린다라고 하시는데 거꾸로 되게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추상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추상성이라기보다는 되게 일상에서도 추상은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먹는 물이라든가 이런 단어 자체도 이게 추상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브라인드나 이런 것도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영화 쪽이라서는 그냥 저는 약간 영화의 장면처럼 보여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고 좀 저기 아쉬운 거는 좀 부업을 좀 더 열심히 좀 몇 년 후라도 제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그냥 이상한 말 같지만 우리가 왜 농담처럼 일반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인이 특수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소시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이 그냥 생활 속에 다 들어있고 그래 거기서 자기 이야기를 또 풀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은 다 직장이 있고 막 되게 찌든 생활을 또 하시는데 간간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힘드실 때 약간 네 좀 휴식에 취하는 것처럼 또 영상 작업을 좀 해주시면 더 이렇게 뭐 좀 멋진 작업이 기대할 만한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에세이 필름에서 얘기할 만한 좋은 작품이 조금 제가 무리하지만 국내에 썩 맞지 않기 때문에도 그래서 또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근데 아쉬워요. 또 저는 반대로 또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어요. 뭐 다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지만 영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 음악, 뭐 미술 이런 것들이 총집합된 약간 종합예술처럼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고 어마어마한 또 대중성과 파워를 가지고 사회에 이제 존재하는데 심지어 미술계 내 비디오 작품들만 하더라도 많이 진화를 해서 사실 그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물량과 기술과 이런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제 지금 뭐 비디오 3부작이나 휴일 이야기 같은 거는 진짜 뭐 기술적으로 미약한 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로우키라고 얘기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로우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는 수준이라서 정말 뭐 처음에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더 심해서 사실 이 스크리닝 하자고 그러셨을 때 좀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날고기고 뭐 VR의 정말 테크놀로지 면으로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수준에까지 올라왔고 그런 압도의 압도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뭐 아까 또 뭐 그러니까 테마적으로도 이제 실존주의적인 경향 같은 게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게 그것도 미술에서도 영화는 물론이고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현행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고 뭐 그 정도는 아니래도 공유할 만한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저도 뭐 제가 지금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잡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올드스쿨이 된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고 뭐 비디오 3부작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제가 7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작가지만 아마 듀라스가 살아있다면 느꼈을 법한 그런 시간차 같은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작업들이 어떤 현행성을 갖고 현행성을 가지 있지 않다면 뭐 역사성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겠고 이제 십몇 년이 지났으니까 뭐 촬영한 지는 거의 뭐 이제 15년 정도 됐겠네요. 뭐 그런 작업들이니까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하여튼 뭐 초기 작업이었고 저한테는 아직도 그러니까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하여튼 쉽지 않은 스크리닝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보여드릴 때마다 사실 3부작은 뭔가 부끄러운 데가 있어요. 뭔가 쉽지가 않네요. 관객 여러분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학과 다니는 학생이고요. 아까 본 영상 중에서 나의 연인, 나의 사랑은 시차와 거리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런 이렇게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 그거에 대한 설명과 그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작가 양윤규 작가님의 어떤 이 계기나 이유 혹은 그거에 대한 좀 더 설명 얘기 같은 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연인은 시차와 거리다라는 거는 뭐 개인사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가 어긋나고 틈이 있고 결핍이 있다면 거기 그곳을 제가 사는 장소와 제가 관계 맺고 싶은 대상으로 택하는 저의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뭐 저의 상황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고 또 메타포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차 거리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남들이 잘 때 자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든지 바로 옆에 있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결핍의 상황인데 사실은 결핍을 극복 대상으로 저는 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타부로 불가능이라든지 타부로 하고 싶지 않은 그걸 다시 가능성으로 재창조하고 다시 소개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연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 터전이기도 하고 같이 살 사람이기도 하고 연기하고 싶어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실제적으로 제 삶이 그랬고 뭐 지금도 그러고 그런 현실적인 거 없어도 은의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결핍 안을 결핍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생기는 공동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말씀하신 거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결핍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나머지 뭐 그림자 주변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들이 이제 정치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런 주변부, 그러니까 아류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건데 부를 생각할 때 저는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헤게모니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정치성을 아예 배제를 못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사실 그것들을 배제를 하고 내러티브적으로 보신,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작가님께서는 제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하고 계신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그냥 존재 자체로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욕망이 있는 거는 확실해요. 제가 아까
크리에이터님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3부작 같은 거 보면 어떤 사회적인 현실도 있고 역사적인 상황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요. 예. 마치 정말 뭐 아웃 오브 블루에서 그냥 나온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 저도 사회적인 여건과 상황이 있고 진짜 현실은 99%는 사회적인 경험과 딜과 뭐 물질과 이런 것에 노출되고 그거를 상대하고 살고 있죠. 근데 일단 작가적으로 저는 그거를 반영하는데 제가 작품에 그걸 반영 사회적인 현실이라든지 그걸 반영하는 거에 천착하고 있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지 그걸 계속 도큐멘트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러고 그런 작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 엘리멘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든지 센티멘트가 중요해지고 그것들이 현실이랑 맞물려서 생긴 것이라면 능히 보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감정도 있냐면 이 감정은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아까 그 비디오 안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멀리 가야 된다. 진짜 멀리 가야 되거든요. 막 도약해야 되고. 근데 여기 도약의 대상 중에 상당 부분이 사회적인 현실이에요. 사회적인 리얼리티. 예.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그리고 노동에 관한 것도 뭐 홀리데이 스토리도 사실 그런 얘기고 남이 나를 착취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심하게 착취하는 상황에서 정이 무슨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꿈꾸고 있는 순간에 사실은 정의는 무색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자신이건 남이건 간에 그렇게 막 전쟁처럼 될 수도 있고 포버스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다 안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뭐 일하고 쉬고 그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 못 참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예. 혁명은 휴일을 모르고 그 대신 혁명은 휴일을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지 휴일을 지키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 그 거기 이제 사회적인 현실에 관해서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온 것 같은데 나이도 많이 듣고 이제 뻔뻔해져서 많이 극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2003년 그때만 해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죄책감을 제가 가지고 추상적인 작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어마어마한 죄책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분노가 이를 정도로 도대체 사회적인 정의가 만약에 나를 구속한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다 벗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거를 배제한다기보다는 글쎄요. 제 생각에 약간 그 영화로 치면 홍상수 감독님 영화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홍상수 감독 영화에는 뭐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우리의 컨텍스트를 보여주질 않거든요. 드러내질 않는 거죠. 근데 있죠. 그러니까 그 양현규 감독님이 아니시죠. 작가님이죠. 그 말씀하신 걸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외연의 어떤 그 맥락을 뭐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작가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질문이 있으면 한번 네. Oh, I will ask in English. Is that okay? Yes, I will translate. Thank you. I wanted to ask about the site specificity of your work. In some works, for example, I think storage piece could transfer in different institutions. But one issue when a museum acquires a work, because many of the installations seems you made it for that venue, but once a museum acquires the work, I think the installation changes.
And I just wanted to get your thoughts on the site specificity of your work and when the artist is not there to dictate. How do you feel about that? 아, 제가 인트로를 좀 하면 이분은 저희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 뒤에 슬라이드만 보시고 질문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전 이거 재미로 그냥 틀어놓은 건데. 그래서 질문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많은 설치작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위해서 그 이제 기획된 것 같은데 다른 이 작업이 다른 곳에 설치가 된다면 그 장소 특성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심지어 작가가 죽어서 작가가 그걸 실제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 작업의 그 장소 특성적인 면모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 질문을 오셨어요. Kristen, we were actually mostly like talking about the video works. Like trilogy and a holiday story, so I introduced that maybe you were rather responding to the slide projection behind us than the discussion we were sharing so far. My answer goes in general. I think I'm very much more simple-minded person that I only focus what I have to do here and now. So when I conceive something for the place and time, I focus 100%, and without thinking, what if it is installed somewhere else? That doesn't really exist for me so much. But lately, my reality has been changed so much, like since the resources and the time for developing a piece got so overwhelmingly much, I started to worry and concern about like, what if? But in principle, I don't think that's the best way to work as an artist. So in general, my attitude about the site specificity is once it is there, it is there. But I'm not taking care of the future of the site specificity. And I think it's very typical, like artist attitude. But I also like I'm also very classical in the sense that I believe the work will survive over time and the diversity of site, and it will reborn again and agai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I'm the author of the artworks, but I don't feel like I have to patronize the work. I trust the work that has a strength and it can be modified, and there will be also institution and a curator who are smart and visionary and have an insight over the work, sometimes even more than me, that they will work with the piece. And if it cannot be guaranteed, I do make a thorough instruction and all the notes and everything, but it's just what I can do, but I don't believe that's everything. And I also have experienced many times all the foundation estate of the late artists and how they try to control. I don't think that's the right thing to do. Look, history is much more wild than what one person can predict in one's life, and there will be a storm and an unpredicted climate after my death, and all this aftermath of how the life of the one piece will be. That's, I think we should not lose our excitement about that future and maybe put our anxiety a little bit aside. But 아마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통역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또 네. 저도 오늘 상영된 영상 말고 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기존 작품들이나 이전에 하시는 설치 작품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전에 진행하시는 분께서
작가님한테 애교 작가님이 어떤 추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데 비해서 실제 설치물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저는 그게 구체적 대상물들을 통해서 은유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좀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다면 어떤 대상물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선택을 할 때 그게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뭉뚱그려진 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 추상성 이런 거는 이제 서사상, 서사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추상성일 수 있고, 또 공간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공간을 이제 많이 채워나, 실제로 비물리적인 것, 어떤 뭐 냄새라든지 뭐 열이라든지 뭐 습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그건 그래도 물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물리성 위에서 펼쳐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에 반하는 거는 뭐 개념적인 게 될 수도 있겠고 뭐 감성적인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들이 이제 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추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구체성을 무시하거나 구체성과 연계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뭐 듀라스를 빌어서 얘기를 했듯이 이야기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추상성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 나이, 성별, 연도를 읽기 때문에 추상성이 되기도 하고, 이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엮어서 다이덱틱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이덱틱한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상적이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는 또 구체성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뭐 관계와 상대적인 것들을, 요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작업 내에서도 제가 추상적인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또 답변 드리면서 뭐 사회적인 리얼리티, 그리고 사회적인 리얼리티에 대한 어떤 디스커션에,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진절머리를 내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또 그런 면모를 가진 작업들도 있어요. 예.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구체성과 추상성도 너무 이원화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추상성이란 그 보케뷸러리 자체도 저는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른 텀을 찾지 못해서 쓰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작업하고 다른 작업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조각가로서 영상을 다루는 거에 조심스럽다고도 얘기하셨는데, 영상을 매터리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지와 다른 설치 작업이나 오브제 작업들하고 오늘 보여진 영상 작업들하고 어떤 관계성에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된 작업이 아니라고 했던 만큼 영상 작업이 나에게 뭐냐 이런 질문이나 답변 같은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답변, 왜냐면 주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제 카메라를 집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생활은 뭐 어머니로 살지만 여자가 돼야 될 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대부분의 삶은 어머니로 사는 거고, 뭐. 영상 작업에 대한 지금 데피니션은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제가 비디오 에세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무대에 올릴 때 그걸 연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스테이징 프로젝트라고 굳이, 그러니까 뭔가 굳이 스테이징 프로젝트라고 그냥 연극이라고, 연극 피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비디오, 뭐 그냥 뭐 어떤 그 작가들은 자기 비디오 작업을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르기를 또 주장하기도 하고 이제 마찬가지 저는 비디오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보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일단 말을 늘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글쓰기에 가까운. 네. 또 질문 있나요? 마지막. 예, 네,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토크 재미있게 잘 듣고 있는데요. 그 휴일에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언제 쉬어야 하느냐, 지쳐 나가 떨어져서 기절해야 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작가로서 휴일을 어떻게 진짜 보내고 계신지, 양혜기 작가님은 많이 바쁘시잖아요.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시도 많으시고 거의 2-3년 내로도 이미 전시가 쫙 잡혀 있으신데 그 작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휴식으로 느껴지실 때도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끊임없이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걸 구분하기가 좀 기존의 직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또 어떤 퍼스펙티브로 어떤 퍼셉션을 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도 2007년에 이 작업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고민이 계속 있죠. 왜냐하면 뭐 인간이니까 뭐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회의도 갖고 그런데 계속 클래시컬한 얘기만 제가 너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작가는 그 소위 말하는 속세적인 경제 그 이코노미 밖에 있는 거거든요. 일을 많이 한다고 좋은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는 작가는 또 별로 없어요. 거의 모든 걸 주죠. 예. 보통의 경제, 그러니까 이코노미에서 생각하는 투자 대 결과 이게 사실은 거의 수지타산이 안 맞는 형태로 일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뭐 조합이고 뭐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뭐 피도 물어보고 뭐도 물어보고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게 심연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심연은 아니고 특히 작가가 자신을 다 부잡고 뭐 꼭 제 자신 아니래도 어떤 정말 가까운 동료 지금 막 일을 엄청나게 인텐시브하게 일을 할 때는 이 사람 간에 그런 이코노미는 없어져요. 우리 간에 밤 12시에도 전화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팽설수설 관련 없는 것도 몇 장짜리 이메일을 쓰기도 하는 거고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저는 그런 거죠. 반감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재단해서 나를 이렇게 네모나게 어떤 상자에 만들려고 그랬을 때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싫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저 스스로한테 얘기해야 하는 계기가 약간 휴일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자신한테 사회에서는 뭐 세이해진다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작가적으로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뻔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뺀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얌체 같은 짓도 막 하고 좋은 거 나쁜 거 짜져서 고르기도 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 모두 예술가로서는 레디컬해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막 갈 때는 집중해서 갈 때는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30시간이든 그런 것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자주 안 일어나서 미칠 지경인데 그게 일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브레이크를 걸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쉰다라는 거 여기도 이제 많은 메타포가 들어가는데 이제 쉰다라는 게 진짜 뭐냐 삶이라는 것 자체에 저는 쉼은 어차피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쉰다는 거는 도구적인 의미에서는 있겠죠.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겠죠. 뭐 그 항상 아까도 계속 좀 반복된 얘기인데 음양에 있는 것처럼 쉬는 것 자체 계속 쉬면은 그게 좋은 삶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마치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뭐 중세 같은 데는 일을 안 하는 게 고결하는 거였죠. 귀족같이. 근데 또 뭐 이제 자본주의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일하는 게 되게 또 멋져진 거잖아요. 뭐 사장이 되고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하면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후기 자본주의 사회 되니까 착취가 너무 심해지니까 착취에 대한 아주 그 신경질적인 반응 같은 게 있는 거죠. 8시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작가들은 중세에도 반항했을 것 같고 모던 사회에서도 반항했을 것 같고 후기 자본주의에서도 반항했을 것 같아요. 그 반골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사실 그냥 24시간 일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뭐 꿈속에서도 일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창의적인 작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작가님 작품 전시 그 개인전 그 제목 중에 열망 멜랑콜리 적색 이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작가님의 그 영화 지금 봤던 영상 작업 비롯해서 전체 작업을 이렇게 아우르는 되게 관통하는 단어 같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오늘 얘기 나누면서 더 약간 그렇게 느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셨던 뭐 어떤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추상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을 열망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무엇이냐에 대한 거는 뭐 작가님만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형체는 없지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열망을 굉장히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또 비디오 트릴로지나 휴일 이야기 자체가 작업하는 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멜랑콜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창작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멜랑콜리가 없으면 또 사실 작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게 대단히 어떤 점에서 고통스럽지만 또 되게 행복함을 주실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과거로 돌아가서 되게 오래전에 만든 작업이지만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더듬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마무리 좀 못다한 이야기를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도 제 작업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스크리닝 할 수 있어요. 저는 매번 제 작업을 스스로 보는 기회가 점점 값져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새로운 작업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재설치하고 재상영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값져지네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좀 아직도 부끄럽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거리가 생기니까 의미 부여도 좀 되고 예,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